자, 우영, 아키메이트 2300,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로 드러닝 소시점까지 되는 기능이고요. 지금 오클루전을, 이제 이거는 이제 오클루전이나 에어를 소프트웨어로도 조정할 수가 있고, 기계 열어서 하드웨어 쪽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 열어서 하드웨어는 제가 조정해서 보내드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가끔 OCC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그 모드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파워 버튼이고 여기 이 버튼이 있어요. 락킹, 키 락킹. 이게 이제 0으로 이제 꺼져야지 우리가 이제 이런 펜을 할 수가 이게 이제 환자도 못 만지라고 이게 온을 해놓으시면 키 락을 그럼 이게 안 먹어요. 이 패드가. 자, 이 상태에서 이 락킹된 상태에서 패널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온오프 킨 상태에서요. 스탑 누르시고, 자, 뒤에 요 검은 키 락을 온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게 키패드가 홀드가 돼 있죠. 홀드. 그래서 이거는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이렇게 임의로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료진들만 만지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이게 0단위 소수점 1단위 2단위 100단위잖아요. 그 위아래도 있죠. 자, 이걸 셀렉트 누른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1단위에 이거 오클루션 하이 센트럴 로우 하이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그리고 다시 락키 풀으셔야 돼요. 그러시고 나서 스타트 누르시면 오클루전에서 에러가 나는 것들을 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쓰시다가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제가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CX세트도 에어의 문제는 다 감도 조절해서 보내드리는데 에어가 나신다는 분들은 두꺼운 임션용 쓰세요. 요게 이제 저항치를 읽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정량이 정확한 정량 하시려면 20드럼용 펌프용 203T 한국 베이스 걸 쓰세요. 이게 인퓨전 용입니다. 펌프용이라서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인퓨전 펌프가 보시면 이게 롤러가 돌아 이게 스텝 모터가 돌면서 회전을 수직으로 바꿔서 이 롤러 요 이빨로 씹는 거잖아요. 이게 씹어서 이 수액줄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밀리는 것들이 일반 요 이런 수액줄과 펌프용은 두께랑 말랑도가 틀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걸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정량이 정확해요. 그러시고 더 정확한 정량을 원하신 분들은 드롭 센서를 하세요. 드롭 센서는 추가로 5만 원입니다. 드롭 센서 하시면 진짜 아주 환상적인 드롭핑을 그래서 이 드롭 센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정밀한 양분이나 그러니까 상세적으로 5kg 이하에 이니 쪽에서 5kg 이하에 신생아들한테 그 수액요법을 할 때는 드롭 센서 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더 작은 거 1kg짜리도 쓰잖아요. 드롭 센서 쓰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대충 뭐 아무튼 수액 펌프 걸어놓고 그냥 밀어내고 막뭐 무식하게 밀어낸다고 좋은 인퓨전은 아닙니다.